빨간 불. 아, 인사해. 네. Hello everyone, all of my Facebook and YouTube friends. I'm here at the Chungbuk Province, Jingpyeong County. Jingpyeong County Council Chairman 장천배.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페이스북 시청자 여러분. 네, 여러분의 홍익인간 이 기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징평군 군의회 의장님이신 장천배 의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의장님, 네, 반갑습니다. 아, 이렇게 바쁘신데 이렇게 또 징평을 알릴 수 있고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찾아주셔서. 네. He is the chairman of the 징평 County County Council. 징평군 군의장님 되시고요. The mayor and the chairman's bromance were even rumored to be in 청주. 의장님, 이 시장님하고 관계가 너무 좋다 보니까 이 네네. 브로맨스가 이 청주까지 소문이 아, 났어요. 감사합니다.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아니, 서로 이렇게 협력할 건 네네네. 협력하고 의역의 견제와 균형할 건 너무 좋은 거죠. 네네. 네, he invited the 208th hopeful interview, the chairman of the Jingpyeong County Council, who works hard for the development of the peace through the checks and the cooperation as the nation's first brother-in-law. 전국 최초, 형제 의장으로, 견제와 협력으로, 네, 증평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증평군 의회 의장님과의 208회 희망 인터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네. 혹시 저의 이거 보신 적 있나요? 그냥 한 번은 아, 봤습니다. 한번 보셨구나. 아, 그럼 아시겠다. 네. 영동 하는 거 제가 그때 인사드리고 네. 와서 한번 아,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제 저희 희망 인터뷰에 출연하시는 분이 있으면 네. 제가 이제 삼행시를 띄워드려요. 그래서 저희 의장님의 성함을 저에게 한 글자씩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우선 장 장하다, 형제여. 천 천하제일, 형제로다. 배 배불리 먹이려 열심히 군의에 도의해서 일한다네. 아유, 감사합니다. 어떻게 좀. 아, 너무 멋집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정말이지 전국 최초 형제 의장으로 이 견제와 협력으로 증평 발전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세요. 정말 보기 좋은 게 뭐냐면 우리 그 홍성열 군수님하고 행사 때 있으면 정말 같이 이현민 군그돌 때도 보면은 우리 그 군수님 뭐 교육감님 또 우리 군의 우리 의장님까지 정말 그 일심단결 해가지고 그 하는 모습들이 옆에서 보는데 너무 흐뭇하고 정말 보기가 좋았습니다. 재밌는 게 이게 지구 반대편에서도 봐요. 아, 예. 지구 반대편 친구들을 위해서 좀 본인 소개 좀. 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충청북도 증평군에서 증평군의 발전과 우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증평군의 장천배 의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네, 아, 이 충북에서 또 대한민국 최초로 이 형제 의장이라는 그 타이틀 네. 이게 또 이렇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텐데 장점과 단점이 뭔가요? 그렇죠. 네. 그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네. 첫 번째 장점으로는 많죠. 장점으로는 왜냐하면 일단 동생이 또 도의회 의장으로 있다는 자체가 저한테는 크게 큰 힘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업무적으로는 실질적으로 도의회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예산 편성 기준을 또 자문해서 또알수 있고 또 저희 군의 또 현안 사업 같은 것도 또 협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고 또 예산 분야도 또 협의해서 또 확보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뭐 장점은 많은데 사실 뭐 단점이라기보다는 자주 못 만나요. 아, 너무 바빠. 네네네. 너무 바빠. 네, 너무 바빠서 자주 못 만납니다, 서로. 저기 행사 때만 이렇게 집에 뭐 추석이나 설 때만 그렇죠. 보는 건가요? 예. 형님. 제사 때. 제사 때. 아, 그게 또 있네요. 예. 네. 그게 또 충북도의 의장님이시니까 이렇게 조언을 받을 수 있는 면에서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단점은 너무 바쁘세요. 너무 바쁘셔. 그래서 정말 제사 때 아니고서는 형제가 만나는 게 없는데 그렇다고 합니다. 이 증평이요. 이게 참 이게 지리적으로 보면은 우리 한계, 우리 청주시
그리고 세계군, 음성군, 네네. 그리고 이제 저쪽 계산군, 계산, 진천, 네, 진천 이렇게 세 개 이렇게 접경해서 딱 지리적으로 정말 어떻게 해. 예술이에요. 네네 맞습니다. 이 한계시와 세계군 사이에 있는데 이 앞으로 이 증평군의 발전 방향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네, 저희 군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작은 건 아시죠? 아, 울릉도 다음으로요. 네. 그렇지만 또 제일 강합니다. 어, 예. 네. 속이 꽉. 예예.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청주시 또 진천, 음성, 계산을 이렇게 둘러싸여서 있습니다만은 저희는 지금 우리가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또 젊은 도시로 또 청주 다음으로 여기가 40.8세로 제가 알고 네네, 있어요. 네, 그래서 출산율이 전국에서 여섯 번째, 네네. 충북에서 제일 높습니다. 뭐 1.7 정도야 네네.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지자체마다 인구 증가 아니면 지역 경제를 위해서 산업 단지 같은 많이 지금 구축하고 있는데, 저희는 다행히 청주시의 북이면에 지금 30만 평 산업단 북이 산업 단지가 짓고 있고 또 초평에 진천군 초평에도 초평 산업 단지가 지금 준비하고 있고 또 계산에는 계산 청안에 첨단 산업 단지 이렇게 지금 준비라고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원남 저 음성 원남에 원남 산업 단지가 이미 저 공장이 유치가 돼서 기업들이 좀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지역 그 자치 단체의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얼마나 잘 이용하냐에 따라서 우리는 저기 뭐야 지역 경제라든가 우리 주민 군민 늘리는데 가장 실적인 틀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쪽에서 이제 공장에서 일을 하고 생활은 증평에서 할 수 있는 그게 뭔가 돈은 청주서 버는데 지금 여기서 살아. 가장 중요한 거는 어쨌든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인프라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교육이라든가 환경, 체육 또 거기에 따라서 또 덧붙여서 이제 우리가 가장 지금 요새 하는 관광, 힐링 이런 인프라를 잘 구축해서 그분들이 여기 와서 편안하게 즐겁게 살 수 있는 그런 우리 군이 된다면은 저희는 인구가 자동적으로 늘고 젊은 군이 더 활달하게 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또 지금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우리 자구산 휴양랜드 아시죠? 아, 너무 좋아했어. 네, 좋고 거기에 지금 숙박하기 엄청 힘듭니다. 예약이요? 네. 하늘의 별 따기예요? 잘 구축이 돼 있고 또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뭐 일부 준공을 했는데 저 도안 연촌의 에트팜 특구 우리 도내 유일한 관광 특구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면적이 한 거의 100만 평인데 그래서 그게 민자로 한 약 1,600억 정도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2022년에 준공 예정인데 거기에 보면은 뭐 골프 장소부터 지금 루즈 경기장 또 수변 공원을 이용한 여러 가지 스포츠 활동할 수 있는 거 네네. 그리고 또 내년에 이제 썸머랜드 썸머랜드 대상 준비하고 있고 또 지금 양떼 목장이 승마장이니 또 이제 농촌 체험 센터 또 농산물 판매장 그리고 거기에 이제 농업종공사 복합연수원 이런 게 복합적으로 다 들었으면 중부권 제1의 관광 크러스트 하나가 마련되는 거죠. 그럼 저희는 그 관광객이 지금 한 70만 명을 1년에 보고 있는데 저는 100만 명으로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자구산 휴양랜드에 지난 연도에 50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럼 10배! 그래서 내년 올해하고 올해는 한 최하 80만 명을 보고 있는데 그럼 합해서 우리 중북거리 작은 중평군에 거의 200만 명이 관광객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그런 관광 크루스트를 만드는 거죠. 그럼 그분들을 우리 지역 경제 얼마나 활용하냐 이런 인프라 구축 그게 가장 우리 중평군의 발전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우리 중평군은요 정말 뛰어난 그 정주 여건 그리고 한계시와 상군 사이 다 뭐 청주시 북이면 산업단지라든지 진천 초평면 산업단지 계산 첨단 산업단지, 음성 산업단지 너무 감사한 게 거기서 일하고 살기는 여기 증평에서 살아. 인구가 그냥 늘어. 야, 좋습니다. 아니 제가 아는 그 보험사 우리 그 지점장님도요. 청주에서 일을 하지만은 여기 그 증평 들어가는 그 파라다이스 아파트인가? 그 너무 좋대. 청주 보광천도 좋고 엄청 만족하시고 청주 나올 생각을 안 하죠. 오시면서 혹시 물놀이장 요 보셨나요? 봤어요?
거기 청주분들이 3분이 청주분들이 오시는 겁니다. 네. 저도 금요일마다 여기 보광천 흥분으로 놀러 오잖아요. 네. 정말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것 알고 있는데 이 작년 열심히 이렇게 떠보니까 이렇게 돌아보니까 네. 아유 이렇게 나름의 참 성과가 그래도 열심히 했다. 네. 좀 탑 3만.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의회가 의원 간의 화합, 화합하면서 소통하면서 네. 또 협력하면서 국민들의 낮은 목소리를 작은 목소리라도 낮게 귀담아 들으면서 우리 의회가 함께하는 게 가장 저는 크게 제일 첫 번째로 봅니다. 네네네. 그동안 아시다시피 우리 정평군 의회가 국민들한테 많은 지탄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행히 제5대 의회 출발하면서 우리 또 젊은 의원들이 들어와서 또 함께하는 제일 젊으신 의원이 몇 살이세요? 나이 어떻게 되세요? 지금 제일 젊은 의원이 우리 이청기 부회장이 51. 51. 네네. 네. 그래서 그게 저는 가장 우리 국민들한테 정평군 의회가 전에보다 많이 지역구라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는 목소리를 해주실 때 아 맞다 이게 의원들의 가장 근본이 자세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우리 지난 1년 동안 저희가 입법을 위해서 한 16건을 했습니다. 네. 16건 했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의원들의 그 연수비, 네네. 연수에 대한 네네. 거라든가 또 업무 추진비 네. 이런 걸 모두 그냥 오픈시켜서 오픈시켜서 그냥 다 깠어요? 네네. 우리의 투명성을 이제 확보했습니다. 투명성. 그래서 그 부분이 또 국민들한테 많은 공감대를 그럼 해외 연수했을 때 그거 뭘 못 썼는지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난해 우리 연수 가면서 네. 그 전에는 사실 저도 뭐 지금 3대 때지만 연수 갈 때마다 그냥 기본적인 건 한번 또 협의하고 네. 의회 사무과에서 거의 다 연수 보고서를 썼거든요. 네, 네, 근데 네. 저희는 의원 전부 각계가 연수 보고서는 뭐 한 분이 의회에서 우리 최종적으로 했지만은 네. 그 연수 다녀온 기획 문이랄까? 네, 네, 네. 그, 보고서.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부 다 제출해서 거기서 추려 가지고 의회에서 연수 보고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국민들한테 가장 신뢰받을 수 있는 부분인가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그 입법 활동 아까 말씀드렸는데 또 입법을 하면서도 우리 국민들이 필요한 그 여러 가지 약자들을 위한 네네. 그런 제도적으로 국민들한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법률을 많이 조례를 많이 제정을 했습니다. 네. 특히 뭐 이번에 저희가 이제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아동 친화 도시 거기에 대해서 또 그 우리 의회에서도 그 조례를 제정해서 함께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여러 가지 아까 좀 말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그 소통하고 화합하는 게 가장 제일 최고죠. 최고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또 하나를 더 꼽는다면. 지금 우리 중평군의 현안 문제들이 금년도서부터 몇 개 있었는데 네. 가장 큰 거는 이제 우리뿐만 아니라 이거는 대한민국의 문제지만은 그래도 우리 지역에 직접적으로 영향되는 게 부기적의 소각장 시설이 한 청주에 전비로 몰렸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 중평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소각장 증설에 대해서 우리가 또 건의문도 만들어가지고 청주시에 가서 직접 이거에 대해서 대책을 좀 강구해달라 협의도 했고 또 주민들 간에 대책위를 구성해서 함께 저지 운동을 같이 하고 아직까지 그건 진행형이고요. 그래서 네. 지금 그래도 저희가 직접 그 의회에서도 의원들이 좀 그 당사자 회사들 좀 찾아다니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뭐 기업도 살아야 되지만은 우선 우리 지자체도 국민이 행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쵸. 그런 것에 대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 해서 이렇게 회사를 지금 다녀왔고요. 네. 또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지난해 연탄리 쪽에 또 음식물 폐기물 그게 뭐 한 200톤 이상이 좀 매립이 돼 있는데 그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처리하는데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직접 저희들이 의원들이 함께 가서 협의하고 또 갖다 저기 방치한 그 네. 업주한테 직접 철거할 수 있게끔 그래서 지금 그것도 다행히 마무리돼 있어서 네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 감사를 드리죠.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증평경찰서가
유일하게 우리 도내에서 없었는데 작년에 경찰서가 신설도 저희가 촉구 건의문을 작성해서 뭐 중앙부처에 전부 보내가지고 다행히 또 금년에 예산이 한 20억 편성돼서 지금 뭐 장소까지 전부 토지 매입하는 단계라 저희 치안에 또 공백을 메울 수 있는 큰 역할을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아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제일 중요한 게 소통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네. 그래서 첫 번째로 꼽으신 게 화학과 소통, 그리고 이제 입법 활동, 그리고 의회 투명성. 저는 저희 의회 투명성은 다른 우리 충북의 11개 지자체에서 좀 따라했으면 좀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예, 이거 정말 이거 예, 국민들의 혈세로 다녀오시는 건데 갔다 오신 분들 보고서 다 쓰시고 거기서 정말 이제 10원이라도 쓴 거 다 영수증 제시하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네네. 저는 그 구수한 PD님이 유럽 의회가 그렇더라고요. 진짜 그 노르웨이니 뭐 독일이니 하면 10원까지 쓴 것까지 다 내야 되고 안 쓰면 정말 여기 이렇게 앞서가는 그 의회가 바로 증평군 여기였었네요. 감사합니다. 네, 저 오늘 너무 흐뭇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 참 아까 선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청주에까지 이 장천배 의장님과 홍성열 부님께서 사귄다. 네. 브로맨스 이야기가 이 바늘과 실처럼 그 어려운 것도 현장도 같이 하고 또 축하해 줄 일 있으면 또 같이 축하해 주고 참 좋아요. 또 견제 기능도 잘하고 계시죠? 아 당연하죠. 하여튼 아 그렇게 소문났다니까 고맙습니다. 네네. 네. 보기 좋아요. 네네. 네. 왜냐하면은 집행부와 의회는 업무는 다르죠. 기능과 업무는 다르지만은 궁극적인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 증평군의 행복. 발전, 우리 국민의 행복. 네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반목이 아니라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는 거죠. 또 어려운 거 있으면 서로 도와줘야 되고 또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지 잘한 일은 칭찬 많이 해줘야 되고 또 지역에 또 화합할 수 있는 같이 화합해야 되고 이게 집행부와 의회의 그 상생 발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견제와 감시는 오히려 지역 지방 우리 발전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신 우리 의회 본분인 감시 기능하고 또 견제 기능은 철저히 하고 있죠. 저희가 지난 1년 동안 우리 군정 질문을 29건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군의 현안 문제 또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하고 대안을 촉구했고요. 또 행정감사를 통해서 99건 한 건이 딱 100건 채웠어야 되는데 99건의 문제를 지적해서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거를 또 제시하고 개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서 그런 견제는 또 그만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군수님이 또 삼선이고 이제 또 큰 일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왜냐하면 농어촌 지역의 그 협의회장을 맡고 계셔서 그 어려운 농촌 지역을 대변하고 저 중부채 막 가서 예산도 많이 확보하고 또 정책에 대한 문제점도 제시해서 대안을 찾아주시고 하는데 그럼 저희도 위해서도 같이 좀 그럼 또 맞춰가야 된다고 하거든요. 뭐 일부 어떤 정당의 논리에 따라서 자꾸 지자체 간에 뭐 위에 뭐 그런 불화음을 자꾸 조성하는데 저는 그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어쨌든 저희 같이 기초에는 저희가 어차피 정당을 갖고 선거를 치르지만은 선거 끝나면 당의 의미는 없다고 봐요. 그렇죠. 네, 그래서 화합해야 되는 거지. 맞습니다. 정당의 논리 갖고 무조건 지자체를 견제하고 의미 없는 견제 반복하고 이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그만큼 의회나 지자체나 또 국민을 에너지 낭비죠. 네네,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죠. 공통된 목표 증평 발전과 국민 행복이라는 두 가지 목표. 네, 그리고 아까 보셨죠. 군의회 질문도 참 많이 하셨어요. 네, 감시와 기능도 충실하고 있습니다.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또 이게 약간 좀 작은 면적이라 그럴까? 이게 또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또 이제 제기되는 어떤 또 시군 통합론이 이제 또 간혹이 또 들려요. 네, 네,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잘 나가는데 아니 그 부분 어떻게? 그렇죠. 전에는 시군 통합 좀 뭐 많이 좀 시끄러웠죠. 네. 근데
지금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뭐 지금 인구 때문에 뭐 수물군도 나오 문제가 된다 뭐 여러 가지 나오지만은 각자의 그 지자체가 상생하면서 협력하면서 살아나갈 수 있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봅니다. 저희가 옛날에 계산 군이었을 때 증평읍의 1년 예산이 500억이 안 됐었어요. 네. 그리고 출장소로 가면서 출장소의 예산이 65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2018년도 우리가 결산 검사를 해보니까 2,500억이 넘었어요. 다섯 배가 뛰었네요. 예, 그럼 그만큼 우리 지역이 발전한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또 통합 만약 통합 내 자꾸 불거진다면은 어때 주민의 그 소모적인 낭비밖에 안 되고 서로 불신하고 지역 간에 그런 어려움이 더 따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계산군이나 저희는 이제 계산군이라서 분류가 됐으니까 이제 계산군에서 자꾸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게 바람직. 또 다행히 지난번에 우리 중부 4군의 군수님들이 그 공유도시 그 협약 하신다고 이렇게 해서 저는 상당히 감사드려요. 그래서 지금 저희 같이 작은 군에서 할 수 없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네. 재정적으로. 재정 문제 때문에. 지난 회기 때 우리 저 조문하 의원이 녹음 발언 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중부 4군에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전용 체육 시설. 아, 전 진짜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 군에도 제가 이제 계속 집행배도 하는 게 장애에 대한 그런 편의시설을 요구하고 있는데 불행하게도 저희 의회에도 지금 2층에까지 장애인이 갈 수 있는 시설이 없어요. 네. 상당히 안타까운데 왜냐하면 그런 게 어떤 규격에 따라서 장애인 시설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규격 미달인 데는 장애인이 전혀 접근할 수 없는 게 규정이 그렇게 돼 있어서 상당히 안타까운데 그런 부분은 뭐 정부에서도 흔쾌히 허락해주 승인해 준다고 보거든요. 중부 4군에 한 개 장애인 복지 타운을 만들어서 장애인들이 공유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그렇게 서로 상상에 발전해 나가야지 뭐 통합한다 뭐 한다 이거는 서로 지자체 간에 불신만 생길 것 같습니다. 저도 공유 경제와 헌연이라는 컬럼을 썼지만 정말이지 이 그런 중부 4군이 그런 시설 하나 갖고 다 같이 쓴다면. 네네. 정말이지 행정 낭비라든지 재정 낭비라든지 그런 부분을 충분히 줄이고 다 같이 쓸 수 있는 그렇죠. 정말 최고의 인 것 같아요. 네. 또 세 개 군이 접견을 있는 또 증평에 들었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네.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신데 앞으로의 계획과 목표 궁금합니다, 의장님. 네. 뭐 의회 역할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네. 우선 아까 소드에 말씀하셨듯이 지금 같이 의회가 의원들이 화합하면서 국민에게 신뢰받고 또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서 국민들의 어려운 걸 또 함께 해결하고 또 더 크 나가서는 우리 증평군 발전 또 그거는 또 집행부하고 소통하면서 우리 군 발전에서 또 여러 가지 정책도 제안하고 또 예산도 세밀하게 분석해서 낭비를 자제시키고 그렇게 함해가면서 우리 증평군 발전에서 함께 나가면서 의원들이 또 국민들한테 인정을 받는 그런 의회. 그러니까 희망을 주는 국민 행복 중심 의회가 되고 싶습니다. 듣기만 해도 행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하던 대로 지금처럼 화합과 소통 그리고 국민들에게 신뢰받고 신뢰줄 수 있는 그리고 항상 낮은 곳에서 열심히 귀담아 듣는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날씨 참 덥더라고요. 덥죠. 우리 방송 보고 있는 분들 시원할 수 있도록 시원한 좀 덕담, 희망 메시지 좀 주시죠. 제가 사실은 오늘 인터뷰 오신다 그래서 기대되고 또 궁금하고 불안됐습니다. 왜 불안하세요? 인터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또 만나 뵈니까 여러 가지 또 저한테도 또 좋은 또 기회가 되고 또 좋은 하나의 자주 불러주세요. 네, 회장님. 추억을 만들어가는 거고. 증평군 좋은 소식 있을 때마다 불러주시면 아주 그냥 전 세계적으로 떠들겠습니다. 우리 증평군 의회가 국민들한테 신뢰받고 의원들이 항상 초지일관 낮은 자세로다 우리 국민들의 행복과 우리 군정 발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의회가 또 그렇게 하고자 할 거고요. 또 이렇게 의원들이 또 열심히 또 할 수 있게끔 우리 국민들께서도
아낌없는 성원과 또 지지와 또 격려를 해주시면은 저희는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또 좀 전에 이렇게 많이 덥다고 하는데 지금 폭염으로 전국이 막 찌는 듯한 그런 날씨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또 하시고자 하는 일 잘 이루시고 언제나 행복하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증평군 의장님 장첨배 의장님께서 초지일관 앞에서 말했던 대로 초지일관 일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행복, 증평 발전을 위해서 그래서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렸습니다. 의장님. 아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바쁜 시간 내서 감사하고요. 증평 좋은 소식 있으면 불러주세요. 네. 이것으로 홍익인간 유튜브 CJTV 이성기 기자의 2-8회 희망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네, 고맙습니다.